어서오세요. 저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유튜브 올릴 영상은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거 리바이스 N3 BP입니다. N1 BP랄까 엔지니어드 진입니다. N2 BP가 타입 2입니다. N3 BP 바로 이 바지입니다. 자, 요 바지가 일본 기획 생산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2000년대 중후반 때 뭐 엔진이나 타입 2만큼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었던 바지입니다. 이 바지의 컨셉은 리벳을 제거, 그리고 코인 포켓 제거, 모든 것을 강소화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요크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치 한 줄만. 원래 보통 리벳을 가지고 보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안감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페인팅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안에 흰 천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걸로 끝이 아니고요. 자, 이 바지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요 프론트 포켓 그리고 백 포켓이 이렇게 쭉 연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기 바지처럼 투 포켓 딱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나 이 바지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이 바지를 밖에서는 잘 안 입고 집에서만 입었어요. 왜냐, 요 요크들이 없는 게 너무 밋밋해. 너무 허전해. 그 리바이스 보면은 엔지니어드 진 보면은 요 요크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자, 요크 없는 거 엉덩이 이렇게 쭈그려 앉았을 때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민망합니다. 여기가 너무 도드라져요. 요크가 없기 때문에. 오만해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바지 그 대신 티 같은 걸 이렇게 넣어 입으면 금방 이렇게 표가 나요. 요크가 없으면 진짜 민망해. 밋밋해. 그렇기 때문에 티를 이렇게 빼서 입으면은 그나마 좀 티가 덜 납니다. 이렇게 쭈그려 앉았을 때도 엉덩이 내밀 때도 별로 티가 안 나죠. 왜냐, 티에 가려 요크가 가려지니까. 근데 대신 티를 집어넣으면은 완전 삐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요크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일단은 제가 혼자 요크를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바지를 다른 바지로 일단 환복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어떻게 제가 요크를 만들까요? 자,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바지를 거의 다 입어 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입었던 바지 벗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아직 핸드폰 끄지 마시고요. 자, 그 바지 벗은 거, 이게 N3BP 여기가 특이해 돼 있죠? 일단 요 스냅을 채우고 지퍼를 잠그고, 그리고 요 밋밋한 요 백요크 부분들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바지가 유난히 엉덩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요 요크마저 없으니까 진짜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이거 전부터 하려고 벼르고 벼르고 했었는데
그냥 유튜브 찍는 김에 이것도 한번 같이 요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요걸로 자라고 생각하고 요걸 한번 유성 매직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한쪽을 지금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그어볼게요. 어차피 이걸 입고 맨날 뭐 티셔츠를 반팔티를 뭐 반으로 바지 안으로 뭐 집어넣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를 이제 요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크 좀 전에 없는 상태에서 제가 입었잖아요. 이제는 요크에 가만히 있어 보자. 이제 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한번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자.